슬라임 전문 슬라임 마켓 사장 다시 천연 오가닉 전문 슬라임 마켓 사장 다람냥입니다람. 우리 천연 오가닉 슬라임 마켓은 정말로 모든 재료를 천연 네이처 그 자체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만 슬라임을 만든다구쇼. 오늘은 나의 이 천연 오가닉 슬라임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먼저 첫 번째 재료인 풀. 이 풀은 그냥 풀이 아닙니다. 저기 그 옛날 그 주라기 시대 때 있었다는 끈적끈적 나무의 수액인데, 이게 우리 집 앞마당에 내가 한 그루 키우고 있다고. 그 끈적끈적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만든. 이게 너무 오가닉이라 가지고, 이게 너무 천연이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주 끈적끈적한 것이 아주 풀의 그것이랑 똑같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한두 개만 빠뜨려 놓을 걸 이걸. 자, 이제 이 끈적끈적 나무 수액에다가 수딩젤을 넣어줄 차례인데, 수딩젤 역시 천연 오가닉. 짜잔, 알로에입니다. 리얼 알로에. 내가 우리 집 뒷마당에다가 이 알로에 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하나 잘라왔지. 오, 이거 봐. 오, 신기하다. 내가 슬라임을 만들 때마다 늘 보는 거지만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정말 늘 보는 알로에예요. 아니 근데 이거 빗으로 빗으면 슬라임이 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빗으로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은 슬라임이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빗으로 막 빗으면 안 되는데? 오, 뭔가 끈적끈적하게 나와. 오, 끈적끈적해. 이 콧물 같다. 이게 슬라임이라기보다는 뭔가 찐득찐득한 내 콧물 같은. 아무튼 유기농 천연 알로에 베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착착착착착.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생겼어. 알로에 음료수 먹고 싶다. 손이 끈적끈적해지고 있어. 이걸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려나? 나는 천연 유기농 슬라임 사장 전문이지 내가. 요 정도 넣으면 된다고. 되겠지? 자, 이렇게 천연 오가닉 유기농 알로에 넣어줬고요. 이번엔 물을 넣어줄 텐데, 이 물도 그 스위스 천연 안반수 장인인 요를레 히히 천연 안반수 갈갈갈. 이번엔 정말 특별한 가루. 짜잔. 좀 모양이 이렇게 좀 찌그러졌네. 이너의 발톱입니다. 내가 특별히 무좀 없는 발톱으로 아무튼 이 이너의 발톱을 잘 구워가지고 가루로 만들 이너한테 발이 어딨냐고? 발톱이 맞네. 그러니까 더 귀한 거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유니콘 뿔가루 슬라임도 있다고. 내가 세트로 사면 할인해. 이너의 발톱 가루를 살살살살살살살 톡톡톡. 이거 아주 귀한 거니까 아껴 써야 돼. 톡톡톡톡톡톡톡. 이제 여기다가 향을 입혀줄 건데, 이제 향은 천연 네이처 민트 허브. 짜잔. 내가 이건 우리 집 부엌에서 이것도 우리 집 앞마당에서 키우고 있습죠. 향이 아주 향기로워요. 향기롭다. 향기로워. 슉. 슉. 여기에 액티를 액티. 응? 액티는 천연 아니라고? 아니지. 이것이야말로 천연. 이것은 그 옛날 우리 우가우가 다람냥님께서 즐겨 쓰셨던 트리케라톱스의 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집안 갑으로 아주 내내 전해지고 있었죠. 아껴 써야 돼 이거. 이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렇지만 내가 이걸 아낌없이 듬뿍듬뿍 넣는다고. 이거 술 잘 섞어주면 요. 아, 이거 트리케라톱스 침이 너무 강력했나? 이거 너무 많이 넣었나? 이거 아꼈을걸. 짜잔. 천연 오가닉 끈적끈적 나무 리얼 알로에 베라 이너 발톱 네이처 민트 제로 슬라임 완성입니다. 네? 왜 제로 슬라임이냐고요? 여기에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완전 제로 슬라임. 네? 원래 슬라임에 설탕 안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탕이 안 들어갔으니까 제로 슬라임이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네. 아무튼 저의 회심의 역작 천연 오가닉 끈적끈적 나무 리얼 알로에 베라 이너 발톱 네이처 민트 제로 슬라임 구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잠시만요, 경찰입니다. 사기 슬라임 신고가 들어와서 잠시 가주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사기의 사자도 뭔지 모르는데쇼. 여기 이거 보세요. 저희는 천연 오가닉 슬라임 마켓인데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죄송. 잠깐만. 이거 뭐야? 사기 마켓으로 유명한 사자길이 마켓이잖아. 지금 당장 체포하겠습니다. 뜯겼다. 이번에도 망했다. 잉구. 두비두바. 의식의 흐름이 완성한 영상. 우리 토리들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근데 리얼 알로에를 넣어서 만들었는데도 제법 쫀득쫀득하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슝.